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삼국을 얘기하려면 제갈량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제갈량을 얘기하려면 그의 북보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갈량은 일생 동안 촉을 위해 노심초사했고 중원을 회복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일까지 직접 챙기는 그는 결국 제5차 북벌길에서 병사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여 촉하는 경천지주를 잃고 얼마 후 촉하는 멸망하고 맙니다. 제갈량의 수차례 걸친 중원 북벌 중 가장 성공에 근접했던 것은 제1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실이 가장 참혹했던 것도 제1차 북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이 제1차 북벌에서 무려 11명의 장수를 잃은 것만 보더라도 제1차 북벌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북벌 배경은 관우가 맥성에서 패조하여 목숨을 잃은 후 유비는 의형제 복수를 위해 제갈량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수십만의 병력을 일으켜 동호를 칩니다. 그러나 육손에 화소 연령에 당하여 일거의 유비 정군이 몰살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촉한의 마지막 희망도 먼지로 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 유비는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임종 전에 제갈량에게 만일 유선이 보좌 할 만하면 보좌를 하고 만일 보좌 할 만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스스로 황제에 오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는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제성 탁고입니다. 유비가 이렇게 제갈량의 마음을 얻은 후 제갈량은 더욱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하여 국공 진체 사이 후이 즉 죽을 힘을 다해 유비 유언에 충성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 사후 제갈량은 먼저 휴식을 취하며 힘을 기르고 오나라와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어서 남방에 맹획 난을 평정합니다. 이렇게 하여 후고지우를 모두 해결합니다. 또한 선주 유비의 삼고초래 지우지언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백제성 탁고의 신뢰를 보답하기 위하여 제갈량은 극복 중원의 기치를 내걸고 제1차 북벌을 개시합니다. 당시는 조비가 죽고 새 황조 조예가 등극을 했을 때여서 위나라의 인심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벌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제1차 북벌입니다. 제갈량의 제1차 북벌의 행군 노선은 촉의 마지막 오상장 조웅과 양무장군 등지로 하여금 포사도로 북상하여 거짓으로 미성을 공격하는 척하여 위나라 주력 군대를 유인하고 진정한 촉군의 주력 군대는 제갈량이 직접 지휘하여 기산으로 북상하여 농소로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갈량의 거짓 공격 계책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조군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촉군은 남한 천수 안정 세 개 군을 연이어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원래 좋은 형세여서 촉군이 농서의 오군만 점령을 한다면 조위와 양조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나라 군대의 말을 공급하는 기지인 양주는 아주 중요한 지역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마속으로 하여금 가정을 지키게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 가정은 조나라 군대 농으로 원군을 파견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당시 조위의 대장 장합이 원군으로 왔는데 촉헌에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장수는 오직 조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운은 포사도로 거짓 공경을 감행하는 중이어서 몸을 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갈량의 참모장 역할을 하던 마속이 스스로 나서서 가정을 지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제갈량의 제1차 북벌의 최종 목표는 농우 5군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만일 가정을 성공적으로 지켜
조위의 원군을 막았더라면 마속은 이번 북벌에서 최고의 공을 세울 터였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제갈량이 마속에게 가정수비를 맡긴 개인적인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속은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종이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이는 제갈량이 옆에서 허점을 보완해 주면 괜찮았지만 그가 혼자서 병력을 지휘할 병법의 대가라 여겨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속이 가정을 잃고 제1차 북벌은 실패로 끝납니다. 제갈량은 마속이 떠나기 전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반드시 큰 길을 지키라고. 그러나 마속은 군대가 외지로 나가면 임금의 명도 듣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부장 왕팽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대군을 산 위로 주둔시켜 버린 것입니다. 거고 임하자 세여 파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적을 공격하면 파죽지세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나라 노장 장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용맹하면서도 계모가 뛰어났습니다. 이에 장압은 마속의 수원을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수원이 차단이 되자 촉군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순식간에 대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마속은 황급히 도망을 쳤고 위군은 계속 진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갈량의 주력 부대와 조운의 팽균이 모두 위기에 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농서에 있으면서 상황을 좋게 보고 있던 제갈량은 마속이 가정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력 부대가 곧 앞뒤로 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임기 웅변으로 막 손에 넣은 농서의 3개군을 포기하고 바로 철군하여 촉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의 추기에 대하여는 역사상 유명한 공성계를 써서 벗어났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기실 사마이는 제갈량의 공성계를 알아차렸지만 만일 사마이가 제갈량을 없애게 되면 조위에서 자신의 병권을 회수하고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을 우려해서 고의로 제갈량을 보내준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당시 제갈량의 처지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제1차 북벌에서 목숨을 잃거나 포로로 잡힐 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운과 등지도 가정을 빼앗긴 후 대군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원래 보조전장이었던 곳을 주전장처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여 조운은 이로 인하여 힘을 쏟다 보니 회군하는 도중에 병사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촉하는 오호 상장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차 북벌은 조운의 사망만으로도 비극적인 색채를 띈 것입니다. 이는 촉한 한 시대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장인 마속은 일찍이 군령장을 썼기 때문에 스스로를 묶어서 군장으로 간 것입니다. 이에 제갈량은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을 참수하여 군기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속과 함께 참수된 것은 마속의 두 부장 장유와 이성이었습니다. 하여 촉의 장수 손실이 참혹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제1차 북벌에서 마지막 오호 상장 조운만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제갈량의 후출 사표에 언급된 장수만 하더라도 양군 마옥 염지 백수 유합 등동 등이었습니다. 하여 이들은 모두 무명지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중 양군은 천중도왕으로 불리던 인물로 일찍이 조운과 수십합을 싸웠지만 승부를 보지 못했을 정도로 무공이 아주 뛰어난 장수였던 것입니다. 하여 제갈량은 양군이 이처럼 용맹한 것을 보고 시간을 들여서 그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염지도 마찬가지로 문무가 출중한 장수였습니다. 일릉지전 때 유비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의형제를 위해 복수를 하기 위해 나섰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육손이 화소 연령 70리로
대군이 괴멸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하여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염지가 5,100만을 이끌고 적시에 달려와서 국면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그도 얻기 힘든 장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등동은 사료의 기재가 많지 않지만 등동이 사용한 무기는 쌍추였습니다. 이 쌍추를 휘두르면 살아 날뛰는 호랑이 같아서 적수가 드물었다고 합니다. 하여 군대 내에서 그는 천중 무적장으로 칭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수유압, 마옥, 정력 이 네 사람은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군 염지 등과 나란히 제갈량의 출사표에 언급될 정도라면 역시 촉한의 최고 수준의 무장들이라 할 수 있는 장수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운과 참수당한 마속 등 3명을 합하면 제1차 북벌에서 모두 11명의 장수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는 촉한에게는 괴멸적인 타격이라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차 북벌이 이렇게 끝난 것입니다. 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실패하여 퇴각한 것이지만 기실 원기를 크게 상한 것입니다. 하여 천군이득 일장난구, 즉 천명의 병사를 얻기는 쉬워도 한 명의 장수는 얻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1차 북벌에서 무려 11명의 장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촉한 후기에 쓸만한 장수가 없게 되는 난감한 국면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후 이어진 몇 차례 북벌이 모두 실패한 그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여 만일 마속이 가정을 지켜냈다면, 혹 한 달만이라도 버텼다면 아마도 제갈량의 대군은 농서 5군을 모두 점령하고 또한 양주와 조위와의 연결을 끊어버렸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위의 호표기는 탈 수 있는 말이 부족했을 것이며 제갈량의 중원 회복의 큰 뜻도 혹시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